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곳 제주의 자연입니다. 제주의 자연은 수많은 영감을 값없이 우리들에게 줍니다. 음악을 하는 저에게도 그렇고요. 때로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때로는 책을 쓰는 누군가에게도 그렇죠. 오늘 제주 갑분이 만날 사람은요, 매일의 오름 그리고 매일의 제주를 기록하는 남자 강부원 작가를 만나보겠습니다. 한적한 제주의 자연 속에서 저 멀리 그의 작품이 보입니다. 작가가 직접 설계한 이곳에는 장소 구석구석까지 그의 예술혼이 묻어납니다. 30년을 그려왔듯 묵묵히 자연을 담아내는 한 남자, 제주에서 제주를 그려왔습니다. 오름을 닮아가는 사람, 강부원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연과 가까이에서 사시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강부원 작가님 하면 네. 오름? 오름을 네. 닮은 작가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옛날에는 다른 거는 좀 그림은 집요하게 했는데 운동을 좀 안 해가지고 무릎이 좀 안 좋았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름을 다니면서 건강적인 것도 좀 찾았고 그리고 또 풍경거리도 있나 해서 한번 돌아가고 어떻게 가고 싶어요. 제주는 작가에게 참 많은 이로움을 줍니다. 제주의 삶에 느끼는 그날그날의 감상을 그림에 담아낸 산물일기, 스스로 그러하다 전. 30년을 오른 오름이지만 오름에게 받는 영감은 날마다 다릅니다. 작가 손에서 탄생한 한 폭의 그림, 그의 그림은 관람객들에게 포근한 위로안을 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과 요즘 했던 작업과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 이번에 전시는 이제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루어져요. 이제 한 여름 시즌에는 그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위한 기금 마련전을 위한 또 전시도 할 것이고 그리고 11월에는 그 제주 영화제를 위한 기금 마련전 또 그게 또 관련된 또 그림을 그려서 또 할 것이고 저는 그림이라는 건 뭐 항상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는 즐기고 싶어요. 나 혼자 같이 더불어 사는. 그래서 즐겁죠. 그래서 강부원 작가는 새로운 꿈을 펼쳐 보였습니다. 예술혼이 가득한 꾸러미를 들고 대중들의 일상으로 들어간 거죠. 그 꾸러미에는 자연을 자연이에 그려낸 그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저거 지금 저쪽 뒤에 있는 그림은 도마예요, 도마. 도마요? 네, 도마인데 그 할머니 때부터 쓰던 도마예요, 네. 저게. 그래서 그 도마 색깔을 이용해서 물론 그 전에 어떤 보존 처리나 화학 처리는 완벽히 한 상태에서 먹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런 그걸 만들어준 다음에 나중에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보입니다, 그게. 아, 너는 뭐다. 처음부터 안 보이는 나무를 거. 보면 그게 보여요? 네, 보여죠. 아. 네. 동양화와 서양화를 넘나드는 작가. 그의 미적 스펙트럼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을 빠짐없이 그려내는 꾸준함에 있습니다. 그의 눈에 담긴 제주는 그림이 되고 제주의 자연은 그림의 재료가 되죠. 여기에 제주가 주는 영감을 다양하게 삼다도의 제주를 그리겠다가 아니고 네. 삼무도의 제주도를 네. 그려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주인의 어떤 상징성 아닌가요? 정신적인. 정신적인? 네, 네, 네. 수누름 정신을 그쵸. 말씀하시는 네, 네, 네. 거예요? 사진을 저는 잘 안 찍어요. 저는 필요한 것만 찍지 풍경은 모르겠는데 이게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뭘 눈으로 본 거를 뭐 묘화시키고 이제 중요한 건 이 가슴으로 내려올 때까지 계속 봐요. 근데 그게 다음날이든 그날이든 그 자체에서 그 공고를 가슴으로 내려왔을 때 그게 뭔가 여과돼서 나오는 그 작업이 있어요. 짙은 묵향이 부채 바람에 퍼져나갑니다. 옛사람들은 단오 때가 되면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더운 여름 잘 지내라는 전통 풍습이죠. 이번 전시 역시 다정한 옛 풍습에서 출발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평면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서예 쪽 시각 쪽의 분야에는 보통 대개 재료들이 사각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탈피해 가지고 원형인 부채를 해 가지고 좀 조형을 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가지고 회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사각형이 아닌 이제 원형으로 이제 된 부채를 좀 제작하게 좀 의뢰를 했었습니다. 제주 서예가들이 그려낸 부채에는 정겨운 글과 그림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멋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주 4.3 예술 역사를 한눈에 만나보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제주 4.3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함께 투쟁했던 제주 예술가들, 그들의 발자취가 담긴 4.3 기억 투쟁 예술 타임라인전입니다. 그동안 4.3이 예술로서 많이 이제 진상 규명하는데 많은 역할을 예술로 해왔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역사 속에서 예술이 어떠한 위치를, 어떠한 또 작품을, 창작을 통해 발표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전시를 마련했고요. 제주 4.3을 말하는 예술의 역사는 곧 제주 4.3 진상규명 역사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분야에서 힘써온 사람들, 그들이 남긴 족적은 역사가 되었습니다. 제주 4.3 기억투쟁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 6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억의 애니메이션 알라딘이 돌아왔습니다. I can make you rich. Rich enough to impress a princess. 자스민 공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알라딘. Bring me the lamp. 알라딘의 모험 극장에서 확인하세요.